리스트는 좀 전에 살펴봤던 스트링과 상당히 비슷한데 차이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utable. 그러니까 원소 하나를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할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인덱스는 똑같습니다. 좀 전에 봤던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고. DS급 순수하는 것도 그렇고 뭐 배열을 일부 빼내는 것도 슬라이싱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뭐 서로 또 합해 주는 것도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뭘 하나를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의 3승으로 큐브에 있는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세 번째 게 아니죠. 3번 인덱스니까 0 1 2 3. 이 65를 64로 바꿔라. 그러면은 바꿔 주죠. 그러니까 큐브를 출력해 보면은 에러 갖다 놓군요. 아직까지 우리 변수를 초기화 안 했네요. 초기화를 했습니다. 초기화한 다음에 보자. 그럼 바꾸라 그러면은 보다시피 이 어디 갔나요? 65가 할당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64로 바꿔져 있죠. 그래서 큐브즈를 한번 우리가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바꾼 모습을 볼 걸 그랬나요? 단순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정해진 값을 줄 수도 있고 공식을 줄 수도 있죠. 7의 3승을 주라는 거. 그리고 정수나 어떤 플로팅 넘버가 아니라 이렇게 문자를 원소를 할 수도 있고 그때 차이점은 그냥 이렇게 이 기호는 인용 부호가 없고 여기는 인용 부호가 있다는 거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플레이스도 되고 다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니까 네스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리스트 속에 리스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A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N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A와 N을 원소로 하는 새로운 리스트 그러니까 2D 2차원 리스트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뭐냐고 보면은 이렇게 2차원 그럴 경우 이게 번호가 0 이게 1 0 속에서 0 속에서 이것은 1, 0, 1, 2 0, 0이죠. 이거는 0, 0, 0, 1, 0, 2 이거는 1, 0, 1, 1, 1, 2 이런 식으로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X0를 보자 그러면은 A, B씨가 나오죠. X0, 1을 보자 그러고 하면은 이 B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각자 한번 실습들 해보시기 바랍니다.